잘생겼다. 그만해요, 그만해. 도와줄도 그 400회, 어? 해외 잠깐 촬영 때문에 허경한테 잘생겼어요. 이건 나온 거 아니냐고. 인자리가 많이 느껴졌어. 금방 왔어, 그래서 바로 왔어. 제가 없는 2주 동안 경환 씨, 아,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인상 깊습니다. 우리 회사도 와주렴 이라는 말을 남겼는데 신청하십시오. 한강에 왔는데 그러니까. 오늘도 사람이 많아요. 아, 나 인터뷰. 아이고, 안녕, 안녕. 아, 그래요. 조금만 더 해줄래요? 아. 잘생겼어요? 이따 여기 즐거운 거 하니까 와서 구경해. 할 거 없으면, 예. 떡볶이에요? 뭐야? 노래 잘하면 이따 와서 노래 좀 부르고 가요. 안녕하세요. 어, 여기 무슨 모임이에요? 좀 약간 무서워 보이기도 하고. 낙술 때리고 계시네요. 어, 무거워가지고. 뭐 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증권가 쪽에 일하고. 아, 진짜로? 뭐 주식이나 이런 것도 잘 아시잖아요, 그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새파랗게 내려갔잖아. 또 들어가는구나. 뭐 오늘도 뭐 그냥 가보는 거지, 뭐. 둘, 셋, 셋.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이곳에서 여러분과 즐거운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혹시 일어나서 조금만 더 자세히 붙어주시면 더욱더 제가 인기 많아 보이고 좋겠죠? 반부 노래 잘함이라는 코너를 제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반응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유튜브에서 봤다! 손 들어보세요. 난 봤다. 오케이! 누구 편 봤어요? 먼데이 퀴즈. 먼데이 퀴즈. 이곳에서 먼데이 퀴즈 편을 했었죠.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부! 예! Yeah! 자, 박수 치면서. 자, 어우, 추워. 짜다라니까 박수 치면서. 좋아. 지금 본 세윤이. 여의도 한강에 왔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아주 간단합니다. 전부 노래자랑. 말 그대로 나 뽐 좀 내고 싶다. 끼가 좀 있다 하시는 분들 손 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 손 든 분 어딨어요? 강자문 내보내. 빨리 나와봐. 괜찮아요. 우리 학생이. 자기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저 고대부중 다니는 박연헌이요. 자, 어떤 곡을 준비했어요? 10cm의 그라데이션.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달콤한 생감이 물들어 조금씩 정신을 차렸을 때 날아 볼 수도 없지. 가득 찬 마음이 남을 더 못해 터지고 있어. 내일은 말을 걸어 봐야지. 네, 오! 목소리가 너무 상큼하고 좋다. 결국 깜찍한 무대 잘 들었습니다. 특이합니다. 예, 나와보세요. 그럼 예. 아, 특이합니다. 본인 소개요. K-pop 댄스 버스킹 마치고 혼자 한강 또 버스킹 하러 놀러 왔는데. 어떤 장르의 춤을 좀 주세요. 걸그룹, 보이그룹 다 춥니다. 뭐 아이브부터 시작해서 뭐. 살짝 맛보기로 좀 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 네. 아이브의 러브 다이브. 어, 러브 다이브. 어, 갑니다. 오, 오, 야. 와. 네, 여기까지입니다. 아우. 야. 이름 적으세요. 이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래 잘한다. 예. 아, 나오세요. 예, 예. 혼자 스스로 든 분들이 고수가 좀 많아요. 예, 혼자 오셨어요? 저 오늘 여자친구한테 네. 그 토요일날에 여기 국회 추천한다가지고 네네네네. 미리 준비하려고 보여주려고 한 거예요. 미리 준비한다고요? 네, 쉽게 말하면 답사로 온 거야? 그렇죠. 어, 여자친구는 이 사실을 모르고? 예, 아직 비밀로 돼 있어요. 아, 그래요? 노래 잘해요? 비밀입니다. 비밀이에요? 네, 예. 그 어떤 곡을 준비하셨어요? 아, 저 로이킴의 봄봄봄. 로이킴의 봄봄봄? 네, 예. 예 봄, 어, 가을의 한번 봄봄봄. 청해 듣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같이 환호 좀 해주세요. 어, 무대 매너 좋네. 예. 하! 봄봄봄 봄이 왔네요. 우리가 처음 만났던 여보세요. 그대 향기 그대 여보세요. 잠깐만요. 잠깐만. 아, 아 맞아 맞아. 봄이니까 빨리 가을로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빠른 것 같아. 아, 네. 자 이번에 봄을 좀 끌고 와야 돼요. 자, 자 다 같이 하려고 전방으로 들어가야 돼요. 다 같이 자 둘 셋 봄봄봄 봄이 왔네요.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대 향기 그대로 셋, 넷 살다 보면 잊혀질 걸 했지만
그 말 하면 안 될 걸 알고 있었어. 있었지. 내가 부르잖아 지금. 나와 함께 해줘 이 봄이 가기 전에.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 자 이제 봄 지났고요. 제가 이제 저번에 왔을 때도 제 뒤에 외국인 두 분이 계속 앉아서 계셨거든요. 지금도 좀 계셔가지고 제가 이제 영어를 곧잘 하진 못하지만 그래도 한번 말 한번 걸어볼게요. Hello. Hello. 한국만 못해요? 어? 영어 가능하시고. 아 조금 가능해. 이거를 좀 말씀해주시고. Where are you from? Washington State. 아하 워싱턴. 아 I'm Seoul. 근데 왜 여기 앉아 계시는 거냐고. 노래 부를 생각으로 계속 보시는 건지. I could try. 세계로 나가는 전부 노래자랑. 아니 제발 불안하니까 제 옆에 계세요. 좋습니다. 좀 어떤 곡을 하실지. Ghost Town by Benson Boone. 그 노래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That's my favorite song. 아 그래요? Ghost Town 박수 청해 듣겠습니다. 고스트타운의 주인공 벤슨 분입니다 여러분. 벤슨 분이었습니다. 지금 너무 경악을 하고 있는데 이 곡의 주인공 벤슨 분이 한국에 왔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놀랐네요. 이제 벤슨 분을 잠깐 소개해드리자면 작사 작곡 모두 가능한 싱어송라이터. 데뷔 싱글 고스트타운 발매하자마자 빌보드 차트 12위까지 올라갔고 팔로워 330만을 보유한
누적 조회수 1억 뷰의 주인공 우리 한국 팬들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Hi everybody. I'm Benson. I don't know if any of you speak English, but it's very nice to meet you guys. I love being here. Thank you for having me. 한국 처음 오신 거죠? Yeah, yeah, first time. I made some videos with like a blue tongue, and people started liking it. I wanted to come here. 파란이는 어떤 아이디어인지? I really like candy, so I started eating this blue candy that made my tongue blue. I didn't even do it on purpose. 한국에 스크류바 추천한다고. 스크류바. 맛있어요, 스크류바 맛있어요. Cool, okay. Okay. 요즘 뭐 K-pop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알고 있는 K-pop이 있는지? Smooth like butter, like a criminal undercover. BTS 정국 씨가 호스트 타운 부르는 모습을 또 보고 리액션을 또 엄청 해주셨어요. 혹시 그 후에도 연락이 닿았는지? I was supposed to get dinner with BTS in Vegas, but then it got canceled, so we never got to meet. So I still haven't met them in person. 아쉬운데 나라도 같이 먹고 싶다. 오케이. 팝스타도 피해갈 수 없는 시간이 있습니다. 벤슨분 이거 해주세요 시간을 지금부터 가져볼 텐데요. 자 벤슨분과 함께 뭔가 하고 싶은 사람. 야 벤슨분 인기 많습니다. 누구? Red shirt, yeah you. 유. 너무 좋아합니다. 예, 너무 좋아해요. 에이. Hi, I'm Benson. 해피를 더 해피하게 해줄게.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사진. 아유 좋습니다. 이것도 행운인데 이름도 적고 가. 행운까지 가져가시길 바라면서 한 분 더. 나 저 친구 좀 해주면 안 돼? 오케이 오케이. 여기서부터 왔다 갔다 하더라 계속 이렇게. 배송을 왜 이렇게 좋아요? 목소리가 너무 좋더라고요. 오케이. 너무 아쉬워하는 것 같아서 딱 한 번만 라스트. 버스. 둘 다. 오케이. 두 분을 위해서 사랑의 노래 하나만 좀 해주실 수 있냐? What if I sang them one of the songs I haven't released? 미발매 곡 한 곡을. 미발매 곡을 여기서? Ready? Yeah. Darling, if you don't mind, I'll take your hand tonight. We could just slow down time. Let me adore you. And from the moment I looked in those dark brown eyes, I can't remember life before you. Hangang에서 저 전부 노래자 최초로 팝 가수 벤슨 분 씨와 함께 하고 있는데요. 이제 또 한 곡을 들려주실 차례거든요. 어떤 곡을 준비해 주셨는지. In the Stars. In the Star. My grandmother passed away a few years ago, and I was very close with her. So I wrote In the Stars about her to remember her life. 벤슨 분의 In the Star.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Sunday mornings were your favorite. I used to meet you down on Woods Creek Road. You did your hair up like you were famous. Even though it's only church where we were going. Now, Sunday mornings I just sleep in. It's like I buried my faith with you. I'm screaming at the God I don't know if I believe in. Cause I don't know what else I can do. I'm still holding on to everything that's dead and gone. I don't wanna say goodbye, cause this one means forever. Now you're in the stars and 6 feet's never felt so far. Here I am alone between the heavens and the embers. It hurts so hard. For a million different reasons, you took the best of my heart and left the rest in pieces. Digging through your old birthday letters,
A crumpled 20 still in the box. And I don't think that I could ever find a way to spend it, even if it's the last 20 that I've got. Oh, I'm still holding on to everything that's dead and gone. I don't wanna say goodbye, 'cause this one means forever. And now you're in the stars, and 6 feet's never felt so far. Here I am alone between the heavens and the embers. Oh, it hurts so hard. For a million different reasons, you took the best of my heart and left the rest in pieces. I'm still holding, holding, holding. I'm still holding on to everything that's dead and gone. I don't wanna say goodbye, 'cause this one means forever. Now you're in the stars, and 6 feet's never felt so far. I just need someone who can put me back together. So hard. For a billion different reasons, you took the best of my heart and left the rest in pieces. Thank you so much. 벤슨분이었습니다. 아, 우리 벤슨분이 또 해야 될 게 있는데요. 여섯 분 가운데 한 분에게 선물을 드릴 겁니다. Let's go! 예! 아, 갑니다! 자, 행운의 주인공은 다시 뒤로! 김규리 형! 규리! 나와! 규리! 자, 우리 김규리 형에게는 행운의 선물, 예! 레이디즈 앤 젠틀맨! 규리! 김! 좋습니다. 한국 팬들 앞에서 버스킹을 하셨는데 오늘 어땠는지 마지막 인사를 좀 부탁드릴게요. It's amazing. This is my favorite part of my job. I mean, like seeing people in person is the best thing, especially somewhere that's across the world from where I live. 어, 저희도 벤슨 분의 어떤 그 무대 매너, 팬들을 대하는 이런 자세 덕분에 더 감동을 너무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벤슨이 전부를 외쳐주면 우리 모두가 노래 잘함 외치면서 클로징을 하겠습니다. 전부, 전부, 전부. 전부! 노래 잘하고 고맙습니다!